보통 입양하면 이제 병원에 바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상충 검사하고 사상충 약부터 먹이잖아요. 발톱은 어떻게 됩니다? 발톱은 이제 이거 깎이면 돼요. 깎일 때 그냥 운동을 시켜도 달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발톱은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거 투명한 데 있죠? 네. 여기 자르면 돼요, 투명한 데 여기. 근데 여기 투명한 데 자르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바짝 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길게 자라도 돼요. 투명한 데 약간 여기 놔두고. 지금은 안 잘라도 돼요? 예, 지금 안 잘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달아요. 그리고 조금만 자르면 또 닳기 때문에 네. 상관없이 너무 길면 깨지거든요. 이렇게 걷다가 네. 조금만 깎아주면 되지. 그걸 확 자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데가 많이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피가 나도 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 또 그만큼 혈관이 짧아져요. 아. 혈관이 짧아져서 이게 네. 혈관이 좀 괜찮아. 옳지, 괜찮아. 옳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보면 여기 혈관이 보자, 밟보자. 이건 피부가 조금 안 좋은 거거든요. 예. 보면 혈관이 이렇게 딱 검은 데가 혈관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혈관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더 짧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동 바르면서 짧아져요. 아직까지는 조금 놀라죠. 근데 좀 있으면 금방 친해져요. 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대소변 훈련하려면 이제 처음에 내가 원하는 화장실에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소심한 애가 그까지 못 간다고요. 멀어서. 가깝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깝게 해가지고 네. 울타리 안에 그냥 네. 울타리나 한번 출장해서 네. 안에서 네. 예. 그 패드랑 자는 데만 네. 딱 분리해주면 둘 중에 하나를 지가 가려요. 지 자리에는 안 싸거든요. 자는 자리. 예. 근데 이제 바뀔 수는 있어요. 패드에서 따뜻하다고 자고 네. 저쪽에 쌀 수는 있어요. 그 바뀔 수는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든 대부분은. 그럼 그렇게 세서 이제 한쪽에 싸면 그때 점점 멀리하고 놔두면 돼. 그러고 지가 집에 익숙해지면 좀 멀리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제 예 그때 놔도 되죠. 근데 대부분은 강아지 데려다 놓고는 나는 뭐 여기 쌌으면 좋겠다는데 거기 화장실에 멀어서도 못 가고 또 서늘하니까 겁나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 도니까 못 싸는 거거든요. 때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참죠. 안 볼 때 싸거나 참죠. 이제 참다가 지리죠 그냥. 싸서 맞은 줄 아니까. 헷갈리잖아요, 지도. 네. 예.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옳지, 옳지, 괜찮아. 옳지. 어이, 이쁘다. 밖에 데리고 나가면, 밖에서 쌀 거예요. 집에서 안 싸고, 산책할 때. 네. 예. 그때 쌀 거예요. 그때 칭찬해주면 이제 지가 다 가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접종 다 했고, 지금 이제 파보도 검사했고요. 그 뭐, 이제 문제될 거는 전혀 없거든요. 사료만 사실 때 퍼피 사료를 사서 먹이시면 돼요. 퍼피 사료. 예. 퍼피, 예. 어떤 메이커든 퍼피가 다 있거든요. 예. 그게 메이커 퍼피. 아니 그러니까 퍼피가 있고 주니어가 있고 단계별 있잖아요. 예. 예. 강아지 사료. 예. 예. 그 보면 퍼피 걸 먹이면 돼요. 예. 근데 퍼피 거는 뭐냐면 금방처럼 변이 물러요. 자주 싸요. 근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 사료 살 때는 이제 주니어 사시면 돼요. 그러면 변도 냄새가 안 나고 이제 자주 싸지도 않고 좀 더 단단하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어릴 때. 예, 어리니까. 네. 이제 단백질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율이 좋다 보니까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 근데 그 다음 거 사서 먹일 때는 냄새도 줄고. 좀 되면. 아니, 그냥 이번에 한 번만 퍼피를 먹이고. 다음부터는 예, 주니어를 먹이면 주니어를 이제 먹이고. 훨씬 냄새도 줄고, 사료 양도 줄고, 그 변 양도 줄고, 변 누는 횟수도 줄거든요. 간식, 예. 간식도 가끔. 지금 안 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간식도. 아, 네, 간식도 안 주는 거예요. 예. 사료만 딱 예, 예, 그리고 사료로 교육시키면 돼요, 교육도. 아, 먹을 걸. 예, 그리고 잘 먹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뭐 앉아 기다리 이런 것도 시켜도 돼요. 예, 놀기 삼아 간식 가지고. 예, 손으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간식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먹을 거 좋아하면 이렇게 들면 고개 숙이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그 멍멍이 삼촌이라고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래요. 예. 예. 아, 따님은 아시는데. 예. 예. 멍멍이 삼촌 치면 나오니까 궁금한 거는 그렇구나. 댓글 남기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뭐 네. 다른 건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예. 강아지 데리고 아, 해서 딱 가는 길입니다. 네. 예. 지금은 등록이 아니고 안전 때 등록하고 네. 예. 찾지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건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예. 지금 조금 그 강에 피부 같은 게 약간 있거든요, 이런 데가. 네. 요것도 이제 지켜보면 돼요, 일단. 지켜보고 지금 치료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때도 피부병이 발생하면. 네, 지금 뜬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긁히잖아요. 예. 베겨서 그렇거든요. 뜬장에 있으니까 예. 긁혀서. 근데 그게 이제 긁혀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곰팡이 간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긁히다 보니까 예. 상처 계속 고래되면 또 하면 되니까. 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처치해 놨으니까 여기 뭐 상처라든지 딱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치해 놔서 귀도 이제 괜찮을 거고.
따로 네. 기청소는 하면 자극 주니까 할 필요 없고요. 예. 죽은 시추는 예. 장군이는 피부병을 달고 있었어요. 예. 피부 안 났대 아무리 예. 약을 먹여도. 그것도 나아요. 그 초롱이 있잖아요 여기. 거기서 예. 저번에 안락사 시킨다는 손님인데 병원에서 안락사 한댔어요. 의사 도저히 안 된다고. 피부병. 예, 했는데 의사가 안락사를 안 시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3, 4년 뒤에 연락이 왔어. 안 죽였다고. 데리고 가라고. 완전 진물이 나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 냄새가 아닌데.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그걸 제가 가가지고 2주 만에 완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의사들이 그걸 못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수년 동안 돈 받아먹고 못 고쳐서 안락사해라고 오래 비용을 안락사해 네. 그렇게 안락사해라 해놓고 안락사해라 해놓고는 또 자기가 안락사 안 시키고 돈 받아놓고는 데리고 있은 거야. 그랬다 나중에 너무 심하게 냄새 많이 나니까 이제 나가는 길 있나요? 없어요. 예. 돌려줘 버린 거예요. 돌려줘 버려가지고 지금 보고 데리고 갔는데 부부 싸움이 나는 거예요. 데리고는 있고 싶은데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아랫집 위집에서 연락이 오니까 살이 그냥 흘러내릴 정도니까 너무 심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가서 치료를 해줬거든요. 데리고 있질 않고 이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주 만에 치료가 다 됐어요. 그 초동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대단하시네. 근데 뭐 그거 원래 늘 하는 거라서 저도 이제 제 개가 외국에 수입했는데 피부병이 달려와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대학병원에서 고쳤으면 안 배웠을 건데 못 고치니까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좀 알려달라니까 한번 갈 때 비용이 많잖아요. 약 스티커를 다 떼더라고요. 그 약을 사서 내가 고칠까 봐. 예, 그런데도 못 고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안 되는 게를 공부를 해갖고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다른 개들도 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얘는 지금 이제 다른 거 손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대신 어제 접종했다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예. 안정을 하고요. 예. 아까 파보도 여기 세 가는 게 나아요. 가서 만약에 쓰고 나갔는데 밖에서 파보 있다고 반품하기가 그렇고 정을 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냥 거기 세 달 낸 거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처치 당연하서 기도 예. 여기 한 30초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안에 벌레가 예. 그럼 안 긁을 거예요, 이제. 아, 그래요? 예, 긁으면 이제 귀 속이 아니고 요런 데 있잖아요. 끝에. 예, 그런 데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도 만약에 연락 주시면 제가 처치를 해드릴게요. 여기 아파도. 어, 괜찮아. 네. 어, 이쁘다. 되게 순하다. 예, 예, 순해요. 예. 예. 여기도 보면 조금 이게 땜빵이 보이잖아요. 이게 피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괜찮아질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먹는 것도 좋아지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네. 시간 일부러 괜찮습니다. 내주셔서. 예. 아 맨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는데 그래요? 다 사비로. 예. 고맙습니다. 그 보소 지금 지하수 파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만 원씩만 후원해가지고 지하수 파주자고. 지하수가 없으니까 생수로 청소하니까 돈 아깝고 시간 낭비인데 그러네. 생수는 근데 사람들이 사오잖아요. 네. 사오지만 공짜지만 이게 청소하는데 억수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겨울에 또 얼어버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돈을 모으자 하면 또 사람이 잘 안 모으잖아요. 학생도 고등학생이니까 그 어차피 봉사활동 하는 것 때문에 물은 가지고 오지만 모으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안 모였는데 하고 있어요. 네. 네. 뭐 18살까지 시추 키웠으니까 잘 키워질 것 같아요. 네. 걔 엄청 좋아하시다고 따님도. 네. 네. 가족이 다 좋아하니까. 알러지 있는데도 우리 네. 딸님 대체 그래 하면 네. 약 먹으면 저도 비염 있고 개 만지면 피부 알러지 있어요. 그래. 근데도 지금 집에도 방에도 다섯 마리 있거든요. 걔들도 이제 파양견들. 아, 네. 파양된 개들. 많이는 키울 자신이 그렇죠, 예. 없어요. 딱 자기 키울 만큼만 키워야 네,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개들도 불행하고 네, 또 나도 내 자유가 너무 없어지니까 안 돼요. 시간, 예. 예, 맞아요. 얘가 있으면 애한테 시간 맞아요. 투자해야 되니까. 예, 맞아요. 돈과 맞아요. 시간을, 맞아요.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무조건 네.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좋은 거지. 네. 그 에디너처럼 돼버려요. 진짜 갑자기 개 너무 좋다고 시골에 땅 얻어가지고 개 100마리, 200마리 갖다 놔버리면 처음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죠, 자기도. 한 마리, 두 마리 하다 난 버리니까 100마리, 200마리 되면 그러면 결국은 에리노처럼 그냥 개끼리 싸우고 싸워서 죽이고 물을 뜯고 죽이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럼 잘 키우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